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카온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저금리 시대 재테크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수록 재테크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선 금리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금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재테크 필수 용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아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용어 부분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란 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차량 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차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라든지 말이죠. 그럼 차를 빌리기 위해 차량 렌트 회사에서 차를 빌리고 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차를 빌리게 되면은 차를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렌트 회사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차량 렌트비를 결제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차를 다시 렌트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 차를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었다거나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거래를 잘 성사시켰다든지 무언가 얻은 게 있게 되겠죠? 즉 비유를 해보면 차량 렌트 회사는 은행, 차량은 빌린 돈, 렌트비는 금리, 그리고 성취감은 투자활동 및 소비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우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렌트 회사를 한번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차량을 렌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이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렌트 회사는 차량의 렌트비를 올려 더욱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차량을 렌트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은 이윤을 챙길 수가 없으니 싼 값에라도 렌트비를 낮춰서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렌트비가 낮아지니까는 그만큼 차량의 가치, 차량을 이용하는 희소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도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 실업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운데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집은 또 어떻게 사며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에 만약 금리가 높다면 개인이나 사장님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겠죠? 때문에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라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냐? 국가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하고 돈을 벌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니까 말이죠. 이때 금리를 인하 시에는 돈을 사용하는 이용료가 낮으니까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폐의 통화량, 즉 화폐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금리가 낮으니까 당장 돈을 빌려서라도 재테크에 쓴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은 자본가이거나 기술자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말이죠. 일반 월급쟁이들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8년 전에 신라면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슈퍼마켓 기준당 개당 450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그 가격도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신라면 가격은요, 편의점 낱개 기준 가격으로 830원입니다. 830원. 18년 만에 물가는 약 45%가 상승을 한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18년 전에 1000만원을 묻어놓았다면은 물가 상승 대비 적어도 현재 1450만원은 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열심히 모아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만한 가치를 못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될까요?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앞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계속 금리를 높여야 하는 건데 과연 금리를 높이면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할까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때문에 돈을 모아도 가난하게 살 수 없을 판에 절대 욜로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물가 상승 대비로 우량 기업들은 대부분 우상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30년 동안 우상향하여 장기 투자 재테크의 표본이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대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했지만요. 삼성전자는 꾸준히 돈을 벌었고 주가는 우상향하여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거의 꾸준하게 우상향하여 대부분 안전자산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거의 덕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금리 시대 절대로 현금만 보유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투자에 대해 워렌 버핏도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특히 재테크 중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 영상 등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쿠컴과 함께 같이 부자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꾸준히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제가 미흡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배우고 피드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쿠코우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손가락 횟수는 몇 개인가요? 등등 농담이어도 구독자님들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귀 기울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